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이 지금 이 정대관식을 하고 있다 하는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미 뭐 이재명의 지지율이 90%가 넘고 가는 곳마다 이재명 이재명 부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코미디 같은 일들이다. 전과자 그리고 지금 7개 사건의 11개 혐의 재판을 지금 3개 4개 받고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이러니까 앞으로 당대표를 뽑아놔도 계속 재판만 할 것 같아. 자, 그리고 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보면 정말 엽기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위증교사, 거짓말, 자, 그리고 횡령, 배임, 자, 이거 뇌물, 뭐 이런 것까지 다 보면은, 자, 모든 범죄를 총망라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에는 사람이 그래 없어가지고 이 전과자를, 자, 이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있을까? 국민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개딸들에게는 그야말로 이 아이돌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부산 백석호에서 이렇게 전당대회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김두관 후보 이재명과 함께 나란히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두관 후보가 민주당은 이 개딸이 점령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딸이 점령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래가지고 지선 대선 이기겠나 이렇게 하자 막 난장판이 났습니다. 자, 이 김두관은 물러가라, 사퇴하라, 욕설을 하고, 그래서, 자, 김두관 의원의 이 발언은 그야말로 충정이고, 있는 그대로, 그야말로 민주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진정 양심의 소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이 개딸들이 점령해가지고 팬덤을 형성해가지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이재명. 자,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전부 다 침묵을 하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야기를 하니까, 자, 그 부산에서도 조차 개딸들이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김두관 후보가, 자,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면서, 자, 그러면서 지금 김두관 후보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대선 지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 후보를 향해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중에 이재명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올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이재명은 뭔가 이 김두관을 감싸주는 것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가도 저래 가도 이길 수 있다, 요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산 지역에 지금 산업은행으로 옮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옮기지 않고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등포구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 김민석은, 자,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옮기면 10조 동안 13조 손실이 난다 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하면서, 이게 아마 이 부정적인 용역을 맡긴 과정에서, 자, 이 뭔가 이거 자체부터가 주문된 용역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된 용역.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용역을 냈다. 그러니까 이 영등포에는 이 산업은행이 지금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국책기관 은행들이 자꾸 지방에 내려와야 지방이 활성화되는데 그걸 민주당이 막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 이 개딸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여기 그야말로 신경질적이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발작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두관 후보의 반응. 우리 당내 소수 강경 개딸들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대선 지방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정당이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을 하고 입장의 차이가 있으면 토론하고 또 결론을 내면 따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하나입니다. 하나로 힘을 뭉쳐서 지방선거 대선 반드시 이겨내고 그리고 새로운 나라 함께 만듭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재명이 뭐 토론하고 그리고 대화한다 그러는데 토론과 대화가 안 되는 당이 이 당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대방이 그런 토론을 대화하면은 배제시켜버리고 그리고 공천에서 배제, 탈락 이렇게 해놔놓고 지금 와서 이 이재명의 교묘한 술수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두관이 우리 땅이 여기 지금 개딸들이 점령했다라고 하니까 막 욕설을 하고, 자,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자, 오늘 부산이 낙후도시로 전락하고 있다. 중요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우리 지도부와 최고위원에게도 묻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자, 바로 우리 민주당도 크게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두관 후보가. 그래서 지도부의 부산 이전 문제를 돌아보고 성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지난 총선 때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비판한 겁니다.
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국적으로 대승을 거뒀지만 부산에서는 18석 중에 단 한 석을 거쳤습니다. 한 석 얻는데. 그러면서 지금 김민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용역을 줘도 이렇게 주문된 용역을 줘가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게 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여기에 김민석의 책임론까지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딸이 우리 민주당을 점령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기 대선 지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관중 속에서는 자, 야유와 욕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 김 후보를 향해서 말하자면은, 이 비판하고,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김두관 후보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용감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딸들 한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김두관 후보가 어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11%포인트나 더 적게 나왔다. 이렇게 하자. 자, 이 이재명 지지자들이 고함을 지르고 고성을 지르고 난장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김두관도 어지간한 배짱이 있어놓으니까 견디내는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런 소리도 못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번 전당대에서 자, 이 약속대로 갔지만 김두관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김두관이야말로 지금 여기 민주당의 내부에서 이 참 양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김두관 후보는 울산 지역 합동 연설에서도 오늘 오전에 열리는데 동진 정책 그리고 영남에 대해서도 별 신경을 안 썼던 분들이 지도부라서 그런지 그때 최고위원들을 했던 분들도 단 한 분도 연임해 출마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단 한 사람만 당 대표 후보에 연임 출마를 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동안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의 일당, 독주, 독재, 자, 이렇게 일극체제라는 소리 들린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자, 함성이 되고, 이런 소리가 양심의 소리가 되고, 자, 이런 소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소리에 대해서 비판하자 말자 바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자, 이 김두관 후보의 야유를 보내는, 자, 이런 정당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 자, 그러니 이 이재명 등극을 위한 대관식을 위한 이 짜놓고 쇼하는 듯한 이런 전당대회. 자, 이게 전당대회 하느라고 돈만 많이 쓰고 자, 이게 하고 있는지도 국민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지난번에 4명의 후보가 나와서 추구받고 설전을 하고 뭐 이렇게 폭로도 하고 자, 이게 지금 살아있는 뭔가 당 같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자, 이재명 반대를 하면은 막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이재명은 내가 모두 다 품어줄게. 그래, 그래. 김두관도 내 밑에 들어와야지. 요런 식입니다. 이런 정당이 무슨 민주정당인가. 자, 이게 그야말로 민주당의 종말을 고하는 그런 마지막 파이널이 아닐까. 여기서 설령 이재명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곧 구속이다. 자,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이재명의 구속 그리고 사법 처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자, 최후의 말하자면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당대회인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